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어제에 비해 비교적 평화로운 바다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동해 먼바다에 물결과 바람이 거세지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운항 예정이신 분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특보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의 맑아진 하늘이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1m 안팎의 파고를 보이면서 항해나 조업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상작업 시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해무 CCTV입니다. 부산의 파고는 1m를 보이면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모습입니다. 해양활동 시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위관측소 보시죠. 맑았던 어제와는 달리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물결과 바람은 무난하겠습니다. 무코 조위관측소입니다. 물결이 조금 있는 모습인데요. 파고 0.9m가 되겠습니다. 바람은 기분 좋은 산대바람 불어오겠습니다. 이어서 조석 정보입니다.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군산은 새벽에 고조가 한 번 일어난 뒤에 오후 3시 20분경 다시 한 번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때 해수면 높이는 전날에 비해 30cm가량 높아진 658cm가 되겠습니다. 침수주의 내려진 곳도 알아보겠습니다. 성산포 보시면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21분까지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류 정보는 안마도 서측에서 살펴보시죠. 오전 9시 이후 나타나는 최강 요속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1시 10분경 3노트 색이 북동 방향으로 가장 빠른 흐름을 보이겠고요. 오후 7시 50분경에는 1.4노트의 세기로 물이 흐르겠습니다.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동해안 호산항 부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1월 10일에 진행되며 시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